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기를 승인한 가운데 부산대 교수회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부산대 교수회는 촉구문을 통해 의대생 중 95%가 지난 학기 휴학계를 냈고 이번 학기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학생들이 모두 유급을 당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측에 휴학 승인을 요구했습니다.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대 의대에 감사단을 파견해 학장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.